만화 주인공들이 들고 나와 변신할 때 쓰는 요술봉이 민주의 마음에 딱 든 것이다. 뭐야, 만화 써야 먹지. 집에 그거 좋다 했잖아. 집에 장난감이 얼마나 많은데 또 산다는 건지. 민주 이렇게 놔두고 그냥 가셔도 돼요? 돈을 위해서 벌써 버들이 나쁘지가 내 못 사줄. 할머니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고. 지금 몸 쫓아나다 이제 쫓겨나간다 나는. 할머니 잊어버렸어요. 찾아주세요. 가자. 할머니 찾아줄게. 그동안 씩씩하게 할머니를 찾아다니던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말은 못했지만 많이 놀라고 무서웠던 모양. 게다가 경찰이지만 낯선 아저씨를 따라가려니 겁이 났나 보다. 며칠 후 동네 마실을 나갔다 온 두 아이들. 웬 강아지를 데리고 왔는데? 저기 제가 아는 할아버지, 친구가 아는 할아버지 그 집에서 가졌어요. 키우려고요? 네.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졸라서 대신 앵무새를 사준 것인데 기어이 강아지를 할머니. 데리고 온 녀석들. 할머니, 강아지 크려고 강아지 될 것 같아요. 강아지 밭에고 모여라! 왜요? 그건 더럽대!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키울게요. 알아서 키운다고? 네. 그래, 알아서 키우면 똥 치고 오줌 따고 전부 다 해야 되지. 그 할아버님 밥 해준다. 네. 시골에서 흔하게 키우는 개. 하지만 장화의 할머니 집엔 없다. 개 키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아이고, 나 개 막 어쩌지. 개 저런 거 막 들이받고 막 똥 싸고 막 이래가 막 절대로 이제 미긴다. 시골 마을이라 같이 놀 친구가 없으니 대신 애완동물을 갖고 싶어하는 아이들. 밖에 묶어두고 보는 것으론 성에 차지 않는다. 방에서 같이 자고 또 함께 놀고 싶은 마음. 야, 들어가 또. 꽉 잡아, 꽉. 그래서 집안에 데리고 들어가려고 깨끗이 씻기는데. 와, 물 많이 해. 처음 해보는 일이라 어설프지만 고사리 손으로 힘을 모아 강아지 목욕시키기에 성공했다. 그렇게 키우고 싶던 강아지를 갖게 되어 신이 난 아이들. 할머니 허락도 받았으니 흰둥이라는 이름도 지어주고 동생처럼 애지중지다. 과연 아무 사고 없이 잘 키울 수 있을까? 다녀왔습니다. 병원에. 병원에서 오전 근무를 마치고 일찍 돌아온 며느리 재선 씨. 그런데 흰둥이 녀석의 눈치가 이상하다. 오빠 어디 갔노? 강아지 파리를 해가지고 봐라. 강아지 이제 다 물에 뜯고 입을 가물고 물에 뜯고 하본지 다 쏟아놓고 봐라. 구부려 놓고 물에 다 물에 따뜻한 거 다 막아서 뛰어내려라. 그럼 그렇지. 아직 길이 들지 않아 천방지축 사고를 치는 흰둥이. 경민이는 강아지가 쫓겨날까 봐 얼른 수습을 하는데. 강아지 단단 갖다 줘라. 그 말라가 왔나? 순하고 착하지만 하고 싶은 일에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경민이. 이번엔 할머니 말을 듣지 않는데. 누나야! 빨리 들어야 요즘 산다 아빠게! 아이고, 갈수록 태산이다. 가지고 와봐, 들어가지고 요즘 싸. 이거 입을 다 내놓고 봐라, 이봐. 무섭다. 이거 요즘이에요? 그래! 아, 냄새야. 내 입을! 봐라, 입을에 뭐 민규 입을에 요즘 싼 거 절대 안 했다. 평소 깔끔한 성격이 장화의 할머니. 아무리 손자가 원해도 이건 참을 수가 없다. 자기 지금 왜 그때 갔다 내보고 말라가 들어오나? 제가 가둬놓을게요. 그 사람은 또 애 나오나? 제가 문 닫을게요. 그래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손자. 너무 오냐오냐 키웠나 싶은 마음. 아닌 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해줘야 할 것 같아 매를 들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는 며느리. 말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아, 알겠어, 알겠어. 꾹 참았다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는데. 어머니, 근데요, 아들 애완동물 키우고 그러는 거 좋대요. 제가 똥 치우는 가고 방에 들어오지 마라 하는 거 다 시킬게요. 근데 어머니, 아들 뭐라 하는 건 제가 뭐라 할게요. 이제 어머니 제한테만 얘기하세요. 네가 뭐라 해도 내가 내 뭐라 그래도 뭐라 해야 된다. 애를 자꾸 그렇게 주눅들이면 애 안 그래도 지금 안 그래도 기가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혼내는 걸로 끝낼게요. 어머니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어, 오늘도 지가 맞을 짓을 해가 맞았고 가이들 그냥 말하고 바가 돌아가 오줌 싸고 못 싸고 맞아야 되지. 니는 보니까 여우조치만은 혼날 짓을 했다 하겠네 오늘이나. 어머니 제 생각엔요 그렇게 맞을 만큼 잘못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어머니는 좀 그래 좀 저랑 좀 달라요. 저렇게 때릴 만큼 그렇게 잘못하진 않은데 가가 되게 말 안 듣는 나도 아니고 말하면 되는데 오줌 싸가지고 때려놨지도 자꾸 파가 들어오니까 그거 뭐 더럽지도. 그래야지 어머니. 어머니가 좀 치워주시면 안 될까? 안 돼요. 어머니 이제 그런 일 있으면 저한테 먼저 얘기해 주세요. 제가 말해줄게요. 응, 알았다. 오야. 자꾸 그래 니 그래도 또 돈을 나면 또 그걸 혼내야 된다. 니는 뭐 아예 니 새끼를 가르치려면 뭐 하지 마라. 왜 방에 들어가지고 그래노? 내일 학교 갈 때 델다 줘볼까? 어? 어? 아니요. 안 그래도 내 손으로 못 키워 속상한데 매까지 맞으니 마음이 아픈 엄마. 내가 없을 때도 이렇게 혼나는 건 아닐까 괜한 걱정도 된다. 마음이 상한 것은 시어머니도 마찬가지. 나은 부모보다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 손주 아닌가.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키워주는데도 이제 와서 잘한다 못한다 타박하는 며느리에게 섭섭하다. 그래도 애들 앞이라 내색은 않는 시어머니. 늘 하던 대로 김치를 쭉쭉 찢어서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이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 얘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자, 자 이걸로 뜯어 먹어. 할머니 건 할머니가 먹고. 나는 내가 뜯은 것보다 할머니가 찢어준 게 더 맛있어. 어른들 침 속에는 균이 많아. 네가 뜯어 먹어. 네가 반찬 먹는 거는. 옛날에는 똥귀 먹었더만 멀찍하게 잘 컸다. 손신경이 되면 그냥 이라고 점들 이라고 와가 막 그냥 그 몰라만 먹고 뭐 그래도 막 그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어머니. 지금 한 겨울이면 얼마나 됐는데요. 그렇게 먹으면. 요즘에 전염병이 왜 나왔겠어요? 요거 민규야, 요거 한번 먹어봐. 치즈 소세지. 소세지. 요 한번 먹어. 아니, 고데기도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데 옛날 생각만 하는 시어머니. 아이들을 맡겨놓고도 마음이 불편한 며느리다. 아들 며느리는 다 출근을 하고 빈집을 지키는 두 사람. 할머니는 오늘 소녀의 지저분한 머리를 정리해줄 생각이다. 그 머리를 땡겨 못 가가지고 지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꺼놔보자. 예. 그렇게 삐끼해가지고 하고 니는 그래야 가만 앉아있거라. 할머니 미용사의 준비물은 부엌가위와 바가지. 어, 여리가. 전부 이랬다 아까가 학교 보낸다 하나. 늙은 옷에 이거 머스가 해서 그렇지만은 미장원이서 그렇지 옛날에는 미장원도 없고 고무들은 다 이래 깎여가 버렸단 말이야. 내가 우리 민규 얼마나 착하다. 그런데 바가지는 왜 씌우는 걸까? 바가지는 씌우면 이래 머리가 날라가고 똑같이 되거든요. 그래 요래 딱 씌워놓고 그래 해야 요래 쭉쭉 바로 된대요. 손녀가 아기일 때부터 머리를 직접 잘라준 할머니. 먼 미용실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 돈도 아낄 수 있어 일석이조다. 그러면 이쁘다 요봐라. 아 이쁘지. 어제 아까 이것만 쳐내라고 이만 쳐내라고 이랬단 말이야. 근데 요봐라 너무 이쁘나 하니까네. 이제 또 어디가 나오는 거 한번 봐봐라. 해도 자꾸 올라가는 게 뭐 그러. 응? 하지만 단점은 아무리 잘라도 똑바르지 않다는 것. 그렇지만 아직 꼬마인데 어떠랴. 요 코가 좀 나왔지? 그죠? 머리 마음에 들어요? 할머니는 머리가 삐뚤빼뚤해도 손녀가 귀엽기만 하다. 다음에도 한번 깎아줄게. 돈 많으니까 네 용돈 씌우고 그래라. 그래. 머리 자르는 동안 얌전히 있어준 손녀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데. 민규야. 네. 머리 깎았지. 이제 마트로 갈래. 마트에 가 뭐 사러 갈래. 네.
뭐 사줄까? 뭐가 맛있나? 소세지. 응? 소세지. 소세지.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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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마트 가보자. 마트 가보자. 늘 할머니와 지내면서 심심해하는 손녀를 위해 단 둘이 시내 나들이를 나가려는 할머니다. 무얼 하는지 할머니가 계산을 할 때까지 나오질 않는다. 이제 와, 빨리 와. 돈 왕금을 드리는데. 어? 알고 보니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사달라고 시위 중. 돈 왕금을 드리는데. 그 뭔데? 그 뭐야? 만화 주인공들이 들고 나와 변신할 때 쓰는 요술봉이 민주의 마음에 딱 든 것이다. 누구야 만화 소양없이 집에 들고 좋다 했잖아. 집에 장난감이 얼마나 많은데 또 산다는 건지. 며느리가 자꾸 애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 버릇이 나빠지는 게 아닌가. 예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린다고 손녀 걱정이 되지만 이번 참에 버릇을 고쳐놓을 생각이다. 민주 이렇게 놔두고 그냥 가셔도 돼요? 민주 뭐 그 아무래도 뭐 이나고 꼭 사야 가는데 뭐요? 사주려고 돈은 있어. 벌써 버들이 나쁘지가 않네. 뭐 사주려고. 한참이 지나도 할머니가 보이지 않자 찾으러 나가는 손녀. 하지만 할머니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고. 손녀가 따라오지 않자 걱정이 돼서 다시 마트로 돌아온 할머니. 민지야. 너가 뺐나? 민지야. 누가 민지가 없나? 마트 안에 손녀가 보이지 않자 가슴이 철렁 내려왔는데. 손녀 우리 쪼면 날라 여기 뜬 거 못 봤어요? 에? 쪼면 날라 아까 여기 뜬 거. 아까 따라 나가지 않았어요? 나갔어요. 네. 아까 아니 나가신 거 아니에요? 뭐 아니요 나는 못 봤는데. 이거 뭐 들어가는 거? 할머니가 찾는 줄도 모르고 자꾸만 반대 방향으로 가는 아이. 어디가 찾노? 난 여기 있는 거 싶거든. 저거 사주려고 내 울고 있대만. 내 놀아오니까 경대병원 앞에 보고. 이쪽에 있더라고요. 네. 아 올라가자 이제. 민주야. 민주야. 얌전한 큰 손자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민주야. 천방지축 작은 손녀는 할머니를 찾으러 헤매고 있는 게 분명하다. 거기 나가가 할머니 찾으러 갔지 싶어요. 일로 올라갔다고 다른 사람도 아줌마도 모르니까 일로 올라갔다 가는데 나만 봐도 아가 없어요. 시내에 나올 때에는 항상 엄마의 자동차를 타고 다닌 터라 길을 알 리가 없는데. 할머니가 금방 나타날 줄 알았는데 보이질 않으니 점점 무서워진다. 우리 할머니 못 봤어. 못 봤어. 할머니 좀 올라. 할머니. 우리 할머니 못 봤어. 내가 우리 할머니는 어떻게 보나? 할머니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손녀. 지금 멈춰 다나다 이제 쫓겨나간다 나는. 이때 갑자기 경찰차가 나타났다. 우리 할머니 찾아주세요. 할머니 잃어버렸어요. 찾아주세요. 우리 할머니 이름이요. 김민주. 김민주. 가자. 할머니 찾아줄게. 가 경찰이지만 낯선 아저씨를 따라가려니 겁이 났나 보다. 손녀가 경찰서에 간 줄도 모르고 계속 찾아다니는 장화의 할머니. 이요. 걔는 혹시 쪼매는 날라 여기만 한거 여기 괜히 못 간 줄 알아.
여기라니 나왔다 근데 하고 없노. 이상하다. 와이라고 없노. 이러다 영영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애가 타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찰서 구경을 하게 된 민주. 연락처 있어, 할머니. 핸드폰 있어. 할머니 핸드폰 없어. 할머니 핸드폰 없고. 엄마 어디 계셔 지금? 병원. 병원? 어디 병원? 국민내과. 국민내과. 예, 민주 어머니 되세요? 아, 예, 여기는 동해 파출소입니다. 예, 민주가 그 할머니랑 그 마트 왔다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 지금 파출소 와 있거든요. 엄마가 일하는 병원을 기억하고 있어 다행이다. 어머니하고 연락됐어, 이제. 야, 안 울어도 돼. 응. 조금만 기다리면 엄마 오실 거야. 네. 응. 병원에서 일하다 놀라서 달려온 엄마. 엄마! 민주! 엄마! 왜 여기 있는데? 할머니 잊어버렸어. 어? 할머니는? 잊어버렸어. 할머니 어디 갔다 잊어버렸는데? 마트에서 잊어버렸어. 고맙습니다. 데리고 가면 되지요? 네, 데려가세요. 집에 가자, 민주야. 아이가 무사해 천만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드는 생각에 정신이 아찔하다.